아니 얼굴 나도 싫고 이상이 싫어서도 했어. 이것도 싫은데 또 태극기 사면 싫고 두 개 다 같이 하면 더 싫고. 아 근데 결론은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어서 100점 어차피 안 돼. 그렇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진주의 성철스님 그 절이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어, 가까워. 아, 단성에.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생가. 전 대군지 알았어요. 뭐 아 그 절 마지막 운명하신 데하고 이게 틀린 건가? 아니면? 생가라고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 살던데요. 그러니까 절도 여기 있는 거지. 어 있어. 생가. 근데 저는 왜 대구라고? 난 끝까지 대구라고 했거든. 대구 인근에 성철스님 대구 인근에 계시고. 아니 많은 지금 유튜버분들이 내 얼굴을 보고 성철스님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 사실이야. 예 김하영님. 근데 예 사실은 성격이 완전 호랑입니다. 초나이님 제가 캔디 누나 불합방 없이 얘기할게요. 콜 한잔 사시면 참 좋겠네요. 예 짠해라. 우리 카카 자기도 이제 제가 불합방 없이 얘기할게요. 한잔 이제 짠. 예 이거 한잔 털고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이나 우리 라이브 할 때 부드럽잖아요. 까칠한 건 사실이야. 아 그거는 불합방 없이 까칠해. 아 왜냐하면 뭔가 아직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대중의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전문 분야로만 소통을 해야 돼. 맞아. 예 제가 불합방 없어요. 카카 혜성님 몽삼 현진 누나 영포 오회사 누나 상현아 멍멍이 삼촌 발링 교환입니다. 지금 멍멍이 삼촌의 애견백 바꿨지만 아직은 소통할 단계는 아니야. 왜냐면 내가 진짜 우리 친구인게 더 솔직하게 할게. 딱딱하고 굳어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난 친구니까 이제 부드럽게 돼야죠. 이해는 하죠. 또 형님도 진주에 계시니까 한 달에 걸치면 또 동생이고 형님이 하잖아요. 내가 족보를 따지진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왜 휴머니즘하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이 다가 아니잖아. 또 지난해 다가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인데 오춘봉이 만나서 딱딱할 정도면 일반 분들은 이 인상에도 짜증 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에 또 형님 이제 불합법 없이 얘기할게요. 제가 처음 봤으니까 말을 뱉을 때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얘기하죠. 네가 예쁜 영상 찍고 까네에서 찍었잖아. 어. 그 편차가 나는 일반 나는 가족이니까 다 전화도 하고 했잖아. 근데 일반에 생각할 때 눈빛이 틀린 거야. 깔 때는 광선이 쓰는 거지. 깔 때는 누나 근데 그 휴머니즘 할 그러니까 멍멍이들 예쁜 영상 할 때는 웃기도 하고 근데 웃는데 차라리 쏘는 건 어울려. 웃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입하고 관중님인데 눈이 그대로 웃는 거야. 이게 침 나트가 되지 웃고 있다. 근데 아 제가 오늘 멍상 까놓은 게 아니라 뭐 조지른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영포는 좋아 죽어 지금. 지금 이거 하려고 욕도 해도 됩니다. 오늘 블랙 안 줍니다. 영포는 좋아 죽어. 근데 오늘 블랙 없습니다. 형님 제가 휴머니즘 이거예요. 네. 친구한테 야 너 잘한다 뭐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웃어요 웃고 영상 찍을 때 잘 해피하게 노력을 해. 근데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어.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 형님도 처음 뵀죠? 네 처음 뵀죠. 근데 쟤를 아는 분들은 눈이 살아있죠. 저를 아는 분들은 뭐라 하냐면 눈빛이 15%밖에 안 됩니다. 아파가지고 눈에 힘이 안 들어가요 지금. 목소리도 원래 목소리에 30%밖에 안 됩니다. 첫인상이 그냥 옆에 한 개 끼고 그렇죠 형님. 그 꼭 그 알잖아 우리 그 좀 뭐야. 아 기분 나빠졌나요? 아니 아닙니다. 형님 브랜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서 친구가 만화점에서 서울 말고 그냥 굳이 우리 면세점에서. 그것도 굳이 홍콩에서. 근데 이게 편견과 가식, 진실의 사이점인데요. 캔디 누나 좋아 죽는데 아이고 영수 누나 개똥 싸요. 근데 자 멍사마 내가 이 실방이지만 너한테 옳고 그름이나 마크툰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널 사랑하지만 궁금도 할 거야. 근데 영상 속에 내가 너하고 영파 우리는 진짜 친구 그렇지. 맨 통화하는데 형님 그냥 얘가 똥 씹은 얼굴 해도 야 잘했다 아니면 근데 솔직히 맞는 게 뭐냐면 오늘 사진 찍을 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진 찍을 때 웃는 게 1년에 한 번도 잘 안 돼요. 근데 언제 웃었냐면 교회에서 한번 웃었고 같이 찍을 때 준봉이랑 지절로 웃음이 나요. 근데 평소에는 안 웃어요. 근데 제가 형님 이 얘기를 할게요. 왜
우리 멍참 대표님인데 까는 영상이야. 이걸 깐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리얼이니까. 민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형님 10살이니까 구닥범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하냐면 내 영상을 네 영상 많이 보였단 말이야. 근데 까는 영상 안 보였어. 안 되잖아. 사실 그 까는 거는 나는 사실 좋게 해서 다른 데로 했 까는 거지. 근데 그래도 일단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면 저 초등생한테 보여준 영상 아니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얘가 영상을 보고 아우 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오늘 같이 계속 있었거든. 근데 손도 잡고 했어. 근데 얘한테는 10살 친구들한테 멍삼한테는 용기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왜냐하면 그렇지. 얘가 나한테 아빠 그 삼촌 되게 내가 좋아하는데 하니까 손을 어디서 잡았어? 솔직하게 처음 손잡은 게 따뜻하게 내가 처음부터 계속 잡았지 사실은. 내가 근데 잡았지, 민구가 손잡은 거 언제 잡았어? 네가 뭐 어느 순간 지가 잡았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잡았지. 골도풍 돌고 나올 때 진짜 네 손 잡은 거야.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잡았지. 애기가 뭔 얘기냐면 10살인 게 구락병이 없자 애들은. 그렇지 애들은 구락병 없지. 나는 이제 영상을 보고 되게 친근한데 손을 이렇게 잡았지. 근데 아빠 근데 아까 무서웠어 하더라고. 근데 웃어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웃어도,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이렇게 반갑고 웃은 게 처음입니다 사실은. 아니 웃어도 애는 죽이잖아. 본능적으로 웃음이 나요 웃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구하고 안아주고 손잡고 다 했는데 그 영상 속에 봤던 그 해맑고 이런 그 영상 속에 그 사람이 아니라 웃는데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만나니까 그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여기는 사람인데 눈은 그리고 오늘 요 근래 몸이 아팠어요. 네, 그런 이유도 있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거는 영상 속에 설명하는 건 한두 끝도 없는 게 근데 어쨌든 관점 속에서 우리가 휴머니즘인 게 이게 진짜 아닐까? 진짜 친구라면 야 너 민국이 와서 되게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형님 저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처음 봤지만 아, 멍삼이 까서 제가 뭘 이런 게 아니야. 근데 결론에는 사랑한 게 사랑하면 오픈해야지. 좋아하면 오픈해야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아이 고맙다 정말 우리 이렇게 발전이 없지, 어릴 때 많이 살아봤잖아. 의미 없잖아. 나중에 소주 한잔 먹자. 한 20년 지나도 전화해요 형님?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야, 이런 건 고마웠고 야 이거는 야 우리 친구야 우리 볼라면 이건 이렇게 가자. 진짜 내가 한마디만 딱 할게. 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요 영포는 지금 그 아까 전에 사실은 이제 준보이가 이야기할 때 친구끼리 이렇게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휴머니즘인 게 근데 사실 가슴속에 맺히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대 초반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어떻게 연락처를 힘들게 찾아 전화가 왔는데 같이 모인 이제 반가우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아 반갑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우 씨발로 뭐 어떻게 지겠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20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20살 초반에 중반에 나도 되게 반가웠는데 반갑다고 욕을 하면 아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해가지고 와 씨발로 어떻게 지냈나 하는데 바로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한 끗이지. 군후가 후인데. 그러니까 그 애들이 성인이 돼서 연락이 온 거잖아. 학교 때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치, 오래된 거지. 연락을 몇 년이라고 봐야 돼. 20년 전이지. 20년.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때 당시 전했던 애들 다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미안하다 친구들아. 연락 좀 해라. 연락 좀 해라. 지금 이제 많이 바뀌려고 노력 중이다.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올해 조금이라도 몇살이라도 아 형님인게요. 우리 이 방송을 따라 휴머니즘을 내가 똑같은 욕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은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또 못 받을 수 있고 C라는 사람은 더 오! 할 사람도 있듯이 이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그런 소리 들었으면 또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근데 20대 초반에는 또 민감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생이라도 멍삼이 멍삼이 멍멍이 삼촌이가 멍삼 왜 그러냐면은 그때 고등학교 때 좀 카리스마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자기가 지래 예를 들어서 한때도 이 친구는 하도 안 바뀌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아무 사심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 좋게 시골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거는
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지. 연락을 그러니까 그동안 연락이 없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보고 연락이 아무도 없었는데 7, 8년 만에 연락 왔는데 시골로만 잘 지낸다 이러니까 첫 마디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인사부터 하고 하고 바로 받아주니까 딱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지금 같으면 괜찮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도 아 예. 내가 다 문해했구나 내가 예. 그 쓸데없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민감해 받아들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이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 주게 해야 되는 건 맞아. 예. 나이가 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옛날에는 분명히 X놈아 예. 했는데 그때는, 했죠. 예. 그때는 그래 일도 잘잖아 이랬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욕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욕을 전혀 못했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20살 초반 중반에서 나와서 반갑다고 해놓고는 인사를 하니까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반갑다고 그게 참 예. 그래 그 고등학교 때 사실 욕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욕해도 들어줄 수 있는데 욕 그때도 안 했지만 갑자기 뭐 7년 8년 만에 저래서 욕을 하니까 반갑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진짜 안 되더라. 그게 아까 네 말할 때도 돌려면 되지 않아요? 고지라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손가락 한 개 빼주고. 약간 전에 그 말 했잖아요. 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니, 이거 뭐 가지러 가도 괜찮으니까. 예, 네, 아, 여기서 끝내야죠. 아, 이걸로 꺾고 라면 딱 두 개 끓여가지고. 요 고기에 라면 올려가지고. 아, 라면 고기 올려가지고. 아까 말했잖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하는 걸 내가 그때도 친구한테 그렇게 했다면. 지금까지 그 친구들하고 잘 보고 있을 건데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다 구라빵 없이 여름 사이니까 내가 너한테 씨발로만 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불편하지 않니? 그죠? 근데 이런 걸 열 수 있어야 친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지금은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빵 하잖아요 발을 안 내면 그냥 죄송합니다 인사하면 욕하려고 창문에 있다 제 얼굴 보면 그냥 가요 네. 엄마 대행하겠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니까 빵빵하다가 자기가 네. 죄송합니다. 그 새끼 저기 뵐까 이러고 문 열었는데 얼굴 딱 보면 인사하고 딱 가는데. 또 그걸까지는 아닌데요. 또. 근데 유튜브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면 다르잖아요. 솔직히 실제로는 울퉁불퉁하잖아요. 핏불처럼. 안 그래? 제 후배들이 얼굴이 피플하고 닮았다고. 영현이 그 피플 지금 웃고 있잖아요. 영현이 웃고 있잖아요. 네. 똥 씹어버리면 또 그냥 그런 게 없다. 찌꺼기 올라가고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어. 나는 이런 사람들 날마다 봤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멋진 사람들이야. 뒤끝 없다. 우리. 뒤끝 없다고. 뒤끝 있고 이것저것 계산 찍으면 사람 얘기를 안 하죠. 맞죠? 에휴, 처음 볼 때부터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한 20m, 30m 떨어져 있었는데 보자마자 추봉아 그냥 반갑게 추봉아 불렀어요. 처음 보는데 그냥 네. 서로 그냥 손 잡고 박차롱 그죠? 한잔 마실게요, 님. 아니 지리산이었는데 갑자기 빠져. 예, 같이 털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카카님 감사합니다. 상현스 고마워. 영도 누나 고맙습니다. 저 공주 중중도 사람은 나 박차롱 같이 생긴다. 트로. 하여튼. 이것저것 얘기 제 썰은 1년 2년 후부터 푼다고 했죠. 지금은 그냥 뭐 면도 하고 머리 감고 됐잖아. 그리고 이게 다 잘못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각자 삶의 썰이 있잖아. 막 시작부터 뻔뿌질해. 형님 맞잖아요. 아 형님 인생 53년 인생 또 우리 44년 인생 한 두세 달 뻔뿌질 못하겠어요 형님? 아 없는 거 좀 지원해서 잡시잖아. 안 지은 애도 많지. 근데 그거를 5년, 10년, 20년 한다? 이건 어려운 얘기죠, 형님. 네, 저는 형님, 휴머니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오늘 여기 온 이후도 솔직히 얘기하면 되고, 오늘 내가 멍삼 친구 매일 통화할 수도 있고, 매일 마음 나누고 또 얼마나 친하겠어요. 한 4개 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막 우리 친구께 막 뻔뻔히 할 수 있잖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야가 민국이가 불편해 하더라. 이런 게 그게 진짜잖아. 조금 쇼킹인 게 뭐냐면요. 그게 그 실방할 때 보면 다른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달봉이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지. 근데 그 애들보다는 제가 좀 그래도 인물이 좀 안 났습니까? 아니 예. 다른 사람들 아 근데 실방할 때 아 절봉이하고
맞지? 아니 우리 뚱스들 아니 같은 아니 멍삼은 예. 영상으로만 봐 직접 보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맞지? 예. 그래도 솔직히 영상에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이게 울퉁불퉁합니다. 이마도 다 울퉁불퉁하고 눈도 울퉁불퉁하고 방대뼈도 그렇고 다 울퉁불퉁하고 근데 제가 형님 입체감 있게 불안법 없으니까 대부분 영상보다 실물이 낫거든요. 근데 멍자 반대예요. 실물이 아니 영상은 좋고 실물이 별로야. 이거는 맞아. 별로 아니고 실물은 그냥 남자답게 생겼어. 영상엔 부드럽고 실물은 골격이 커. 진짜로 이게 영상엔 부드럽고요. 실물로 보면 아이 제가 맨날 통화했던 제가 맞아 씨 하고 막 이렇게 의심되면 좀 틀려. 이게 보편적을 떠넘는 근데 그것도 스타일인겨. 아니 내가 영프랑 통화할 때도 네 영상 그때 막 이슈할 때 우리 맨 통화했잖아. 근데 그 아마 하는 영상 우리 부드럽다고 근데 직접 보니까 말투도 사실은 많이 틀립니다. 영상하고 많이 틀립니다. 말투 부드러운데 직접 보면 거칠어. 아이고 씨앙 그냥 그려. 우리 뽕스들은 그래.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 치고는 제 말을 좀 알아듣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은 못 알아듣는데 그 이유가 제가 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뭐 했나 묻나 이러면 학점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바꿔야 돼요. 했니 먹었니 이렇게 우리 저 멍멍이 잡수 멍삼을 통해서 공부란 많은 학생들 참 이렇게 좀 거친 경남의 용어를 듣고 합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 또 앞으로 제의가 올 거예요. 왜냐면 그 여러 비즈니스 중에 멍샘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니 이거는 이제 구라빵 없으니까요. 이제 뭐 농장을 하고 훈련시키고 뭐 비즈니스 하겠지만 예.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많은 친구들한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꼭 전해주고 싶고 뭐. 마음을 담고 싶은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건 맞잖아. 아 이거는 인상이고 살아온 일이고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 지식하고 내 노하우 또 내 진심적인 마음이니까 그거는 얼굴보다 가슴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부분을 중시되기 위해서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골격도 크고 아, 환장 왔어. 아 진주에 이런 사람들 많어? 아 대전 없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런데 서면은 재밌어요. 강의할 때처럼 서서 강의를 하면 재밌습니다. 야 앉아서 강의해 그냥. 서서 이씨. 강의하면 재밌는데 앉아서 하면 네. 조금 딱딱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소통은 너하고 나 영포 우리 친구들 아니면 못하는 거지. 형도 못하고 지금 영포가 보면서 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영포 혼자 지금 머리 지났어 지금.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아마. 그, 영포야 다 좋다. 다 멍삼의 라이브를 영포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친구고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 졸업자죠. 근데 솔직히 제가 하나 자수할게요. 뭐 까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영포가 시켰습니다. 영포가 카톡을 시켰아 영포 지금 가만히 있다가도 나가잖아. 그걸 까지 말지. 근데 아, 제가 뉴스를 기사를 못 보다 보니까 기사가 떴을 때 저한테 빨리 카톡으로 알려준 게 친구 영포입니다. 예. 야, 이제 산 속에서 찍은 적 있냐? 산책에서? 아니, 없어. 그럼 여기 저거 아파서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 이것도 사실 이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작은 게 여기가 아파서 부어. 네, 캔디누나 입마 애틴 게. 상준이 왔구나. 상준아, 틀어. 아니 형님 지금 방송 중이라는데 또 와서 고맙다. 하윤맘 고마워. 예, 아 각하 형님 고맙습니다. 캔디누나 반갑습니다. 각하 형님 반갑습니다. 10시밖에 안 됐네요. 입마 애틴 게. 예. 일어서서 인사 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카가 보고 무섭다 할까봐. 아니 캔디누나 반갑습니다. 아니 통영 형님 반갑습니다. 입마 애틴 게. 뭘 또 일어나터령님 아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너도 알다시피 난 매일 실방을 하잖아. 나는 뭐 영상 휴머니즘을 하니까 너처럼 뭔가 어떤 이슈가 되던 뭐 오늘도 오늘 얘기할게 내가. 오늘 업로드 아까 한 정확한 시간 아니겠지만은 한 6시 2차시 업로드 했잖아.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보내준 네 영상이 아니라 동생 영상이잖아. 근데 사실은 너보다 그 진정성이 더 정해지더라고. 그 애는 풍산개라는 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애라서 오늘이 추석 연휴 때도 풍산개를 보러 대전까지 그러니까. 가서 찍은 거야. 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냥 거기서 오늘 영상 오늘 업로드한 거지. 그리고 그 애 목소리가 이제 경상도가 아니다 보니까 목소리 자체가 더
표준어야. 어, 그렇지. 너는 표준 아니야. 아니지, 당연히. 표준어는 아닌데 제 말이 아라는 듣는 게 뭐냐면 끝에를 니자 어자로 학교 다닐 때 바꾸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니, 번역을 했는데 표준이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아빠는 표준 아닌데 네. 나름 표준어 쓰듯이 연기를 많이 아니, 했어. 아니, 연기란 게 아니고 체계. 아니, 너는 하는 입장에 보는 입장에서는 어,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진주에 있지만 그냥 서울만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냥 그렇게 저는 이렇게 사실 연습한 게 아닙니다. 공연 사투리 이런 게 아닙니다 하는 거 끝 말미에 계속 악센트를 네가 넣는 거야. 그게 번역할 때 습관이 있는 거야. 번역할 때 오래된 습관이네. 대학교 때 습관이. 근데 이제 왜 딱딱하게 느끼냐면 그렇게 보던 사람들이 만나면 끝에 니어 이렇게 안 바꿔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렇죠.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 말은 못 알아듣겠더라. 아. 네 말은 알아는 듣는데 그 사람 말은 아예 못 알아듣겠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막상 제가 진주를 처음 와보니까요. 그 우리 티켓 끊고 우리 삼촌이 계시잖아. 삼촌한테 너 올라갔을 때 물어봤어. 혹시 이 성 안에서 뭐 애들 실종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니까 방송하는데? 아니 방송 안 하고. 아 방송해 주고. 너 아까 올라갔을 때 미국에 혼자 있고 입 다물더라고. 아무 이상해. 근데 보편적으로는 저 안내수 얘기하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잖아. 주차 사실 주차 삼촌들이지. 옥수수 꽉 담은. 아니 저희 아버님 이렇게 하는데 좀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냐. 입 꽉 깨물어. 근데 저는 솔직히 주차 비용도 거의 잘 안 받으려면 사람들이 인상 한번 쓰질 않는데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잘 안 받아요 저한테. 당연해. 주차비도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사를 잘 합니다. 저 주차 요원한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웃으면서 합니다. 아니면 좀 딱딱해 보여서 어디 가더라도 근데, 수위한테도 경비 아저씨한테도 인사를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우리가 이 패밀리 가족이라는 게 있고요. 친구와 있고 함께한다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놈이 그놈이 굉장히 재밌거든. 어쨌든 마음을 나누냐 나누는데 아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멍삼하고 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하거나 이거 많죠. 근데 예, 처음 봐요 오늘. 처음 근데 보는데, 나 지금 마리 누나랑 방송할 때는 걔 이야기하는 바람에 울었단 말이야. 아니까 뭐 난 거기 난 좀 사실은 난 깡부러하고도 저 나 그래. 통화도 했지만 어 이 박자에서 왜 이렇게 막 하덕이나 왔는데 깡부러하고 뭐 이제 우리가 수십 년 되고 뭐 이렇게 사실 친구 라인은 아니잖아. 악기는 누나고 또 동생이고 근데 누나 되게 편하더라. 소통은 있는데 근데 이게 이 소통의 방식이 남남 남녀 뭐 또 아니면 이게 좀 틀린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이 누나 봤을 때 그냥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이렇게 친구 보듯이 누나 보듯이 있잖아. 되게 편했어 그냥. 처음부터 그냥 편한 사이 있잖아. 연포처럼 막 이렇게 막 살갑게 대하진 않지만 내가 그냥 편했어.